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코스트코 쇼핑으로 첫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다양한 제품 리뷰와 애틀랜타 소식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뉴욕에 다시 공부하러 올라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담요 하나 구매했습니다. 10불 99전이고요. 사이즈도 크고 아주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제 취향대로 꽃무늬 있는 나무 모양이 있는 담요를 구매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제 취향하고 비슷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아시는 분이 강력하게 추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코스코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0개, 뚜껑까지 50개니까 25개죠. 7불 99, 일회용 도시락인데요. 일회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좋아요. 12월 달에 저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새해 아시는 분들께 음식 선물, 엄마가 만드신 음식 선물 하려고 도시락 세트 사봤습니다. 푸마에서 나온 스포츠 브라예요. 저 몇 년째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편하고 안 한 것 같고요. 저처럼 앞절벽,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요거 입으면요. 깜쪽같이 몸매를 만들어주고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답답할까봐 라지 사이즈, 큰 사이즈 입는데요. 그래도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고 좋아요. 12불 99가 9불 99. 회색하고 검정색 세트 너무 유용합니다. 49불 99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집에서도 쓰고 가게에서도 쓰고 무엇보다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소음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모를 정도로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쓰시기에 좋아요. 식기세척기를 돌리기에는 애매한 분량의 설거지가 나왔을 때 후다닥 씻어서 엎어놓기에 좋은 받침대가 필요했는데요. 29불 99 DC 드라잉 렉이에요. 규모도 조그맣고 숟가락 젓가락도 놓을 수 있고 앞쪽에는 컵도 엎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물빠짐도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자리 차지 않고 쓰기에 좋은 것 같아서 새해 깔끔하게 사용해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29불 99. 집에 갖다 놓으니 보기도 좋아요. 키친에이드 메저링 세트인데요. 저는 이 큰 컵에다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게에서 하나는 집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주말마다 미국식 아침을 해먹기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고 플라스틱이라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14불 99 저렴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17불 99 3개 세트예요. 이렇게 3가지 사이즈의 3가지 색상이 있거나 하얀색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야채나 과일 씻어서 물 빠지게 건져놔도 좋고요. 뜨거운 거, 뜨거운 국수 삶아서 물 빠짐에도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요. 집에 지저분한 플라스틱 있는 거 다 버리고 2022년 좀 깔끔하게 생활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에는 콩나물이나 숙주 길러먹기 딱인 것 같아요. 대략 필요한 것들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 구매에 마쳤고요. 이제 음식물 사러 가겠습니다. 올게닉 사과 4불 99. 이것도 아시는 분이 너무 맛있고 싱싱하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샀는데요.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799에 딸기 하나 구매했습니다. 올게닉은 12불 99 너무 비싸서 그냥 799짜리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크로아상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가끔 사먹는 삼겹살. 오늘은 비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킵하고요. 돼지, 불고기, 김치 넣고 볶음, 불고기 해먹으려고 파운드에 299짜리 돼지고기 한 덩어리 샀고요.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사가야 되겠죠? 오늘은 비프 소세지, 풀 먹고 자란 비프 소세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가게에서 파는 스파클링 워터 중에 제 입맛에 가장 맞는 거예요. 설탕도 안 들어있고 다른 성분 안 들어있는 그래서 깔끔한 스파클링 워터도 구매했습니다. 30개에 15불 99. 코코넛 워러 6개 11불 99. 펄은 코코넛에 빨대 꽂아 쭉 마시는 거랑 똑같은
100% 코코넛 워러 그 맛입니다. 크로아상에 같이 먹을 버러를 구입하는데요. 풀먹고 자란 소, 젖, 밀크로 만든 버러예요. 구불 99에 4개 들어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섞이지 않아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게닉 아이스크림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18개에 11불 99. 올게닉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괜찮았어요. 올리브오일은 14불 99, 100% 이탈리아 올리브로 만들어지고 냉압착 방식을 썼다 그래서 가게에서 집에서 이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음식 못하시는 분들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 동양 음식에 다 잘 어울리고요. 갈릭 솔트 페퍼 시즈닝은요 모든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른 조미료 필요 없어요. 임산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노란 참치. 맹걸로 먹어도 맛있어서요. 작은 아들 오면 항상 구입하는 투나입니다. 그리고 올게닉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내추럴 플레이버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강력 추천하는 그런 메요예요. 저도 저희 아들들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2022년 새해 쇼핑 영상으로 애틀맘을 시작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도 오시고요. 또 공부하는 아들들도 집에 와 있어서 따뜻한 12월과 행복한 1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구매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50불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주재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자주 인사드릴게요.